동원을 지었더라고요. 1980년대, 90년대 한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5명 있다 그래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이 조영규 목사님, 2번 뭐 신영규 목사님, 3번도 있는데 5번째, 5번째 안에 든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남한 사람 아니 북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겠어요? 이해되세요? 남한 사람 아니 북한 사람이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 한 사람이었대. 김일성이래. 김일성이가 왜? 그냥 남한을 폭파시킨다 그러고 막 하니까 한국 남한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 원수 같은 사람이 끼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한도 지금 뭐 정치가 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사용해가지고 기도원을 옛날에 산기도가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 산기도가 없어졌는데 산기도 말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청와대 그렇게 추워요 지금. 거기서 기도하는 한 천여 명씩 하는가 봐요. 몇 주년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고요. 주님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울에 올라가면 데모하고 이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 되는 삶 사시길 주님 축원 드리겠습니다. 한번 하나가 돼서 그걸 만져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첫째 하나가 되는 길이 2절 3절에 나와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복독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이 2절 3절에 나와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평안에 매는 줄로 줄로 성령이 성령이 하나 하나 되게 되게 하신 하신 것을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겸손과 온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이네 가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그다음에 사랑. 이네 가지가 있으면은 하나가 됩니다. 근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삐걱삐걱거려요. 한번 손을 좀 감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게 겸손과 저에게 겸손과 온유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아멘. 이 아멘. 네 가지 꼭 있나 확인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 내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은요, 하나가 안 돼요. 교만한데 팍 터지지요. 그리고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 40년, 50년, 60년까지 결혼해서 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서 50, 60년 잘 살았어요? 물어보면 제일 큰거 대답해달라 그러면 페이션한테 인내입니다. 그래, 인내.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데 결혼한 남자잖아요. 여러분 다 싱글이죠. 또 결혼분들. 인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인내.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겸손, 온유, 예수님 성품인데 두 가지가 더 붙어요. 뭐라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이 돼요. 그 줄을 삶이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그 줄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을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 신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동네에도 있었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하면요 얼마 동안 원수가 지낼까요? 본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불교 신자로서 봤어요. 20년, 30년은 그냥 원수로 지내요. 말도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본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일가 친척이라 그러는데 말도 안 해요. 예수 둘다 믿는데 교단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 원수가 지내요. 예수 믿지 않은 불교 신자로서 내는 술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요. 술 마시러 가가지고요. 술을 한 3시간만 마시면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가 풀어져요. 이해 안 될지도 모르게 술안 마시는 분은. 저는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니까 웃는 거예요. 그렇게 꼬이고 꼬인 것 관계도요. 술 3시간 마시고 다 풀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풀어져. 예수의 피가 그렇게 약합니까? 술보다 약해요? 성령이 그렇게 약해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서로 왜 하나가 안 되냐 이거예요. 서로 왜 용서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고집과 교만과 아직과 더 악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절 3절. 서로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가 금방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 못 되고 그런 것은요.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지 4절부터 6절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성도 하나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행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부르심이 뭐라면 4절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는 받았대. 한 소망. 여러 소망이 아니야. 한 소망. One hope. 한 소망. 한 소망이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 한 소망이면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성령, 그리고 한 아버지. 한 아버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한 하나님이고 만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로 이간질하고 하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100%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마귀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끝까지 속이려고 그래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하나 되는 것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 되는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 되는 것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이 마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마귀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수근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또 오해시키고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 은사를 오해, 오해. 항상 오해를 해. 뭐 한마디 하면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틀린 소리 해도 오해는 안 받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이해되죠?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오해하지 마세요가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도 오해를 당한다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이 꽁해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 사랑 꼭 필요합니다. 수근수근 되는 거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오해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 오래전에 그 지금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한인교회죠. 유럽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런던 순복음교회라고. 거기서 부교육자로 일했어요. 담임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 뭐가 좀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내하고 이제 어떤 누가 이간질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간질 해가지고 이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10시쯤에 저녁 10시쯤에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어야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 이제 눈을 쳐다보고 막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막 계속 말씀하시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지?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그래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있으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썸찍하잖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마음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그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있다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낸 주 없어서 그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좋고요. 눈에서 눈물이 확확 쏟아지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그걸 변명하고 그랬으면요. 더 이상이 될 건데요. 한 말 안 하고 그 말씀만 계속 들으면서 속으로 지금 내가 한마디 하면 완전 이상이 될 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묵상하는 3, 4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갑자기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그 소리 하니까요. 눈물이 왈칵 흐르더라고요. 같이 울었어요. 신기한 걸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안았고 같이 울었어요. 한순간에 풀어주더라고요. 여러분 변명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오해해가지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한순간에 부러지더라고. 한순간에.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내하고 담임 목사님 막 이간질 해가지고 깨뜨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한 순간에 풀어주더라고. 오래 참았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한 순간에 풀어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성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냐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온냐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온냐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이 있다면, 예수님한테 온유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가 간직하면은, 또 오래 참과 사랑을 간직하면은 하나됨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간직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하나됨을 잊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하나됨을 잊지 마세요. 하나됨을 간직하는 길이 뭐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 사랑 네 가지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에베소서 다 넘어가 볼까요? 은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은사를 인정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 모습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되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제 손을 한번 봐보실래요? 성경에요. 제가 성령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령년에 은사가 나오거든요. 은사가 47개 정도 봐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여기 보면은 은사가 5개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사도. 사도가 엠지성거리. 애우기가 쉬워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봐보라는 거예요. 사도 있죠? MG 손가락. 한번 봐보실래요? MG 손가락. 손을 다 이렇게 펴보세요. MG 손가락 다 닿잖아, 이거. MG 손가락. 사도. 사도는 바울, 베드로, 처지 플랜티 갖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이거 손가락으로 예? 방향을 제시해요. 선지자. 사도요. 선지자요. 손가락 중에 제일 긴 것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Go into the all of the world, end of the world. 전 세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세계 끝까지 제일 크네요. 복음 전파자. 복음 전파자. 이 되죠? 복음 전파 손가락. 네 번째. 이 약속. 우리 손가락 여기 약속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예, 결혼 반지를 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가. 네 번째. 이게 목사. 목사는요. 성도들 같아. 치리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 네 번째 예. 선지자요. 죄송합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파자요. 목사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교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없으면 아주 막 불편해요. 이거 이 새끼손가락이 교사 가르치는 교사. teacher apostle prophet, evangelist, pastor and teacher is five gift.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손가락으로 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아마 이 중에서 하나라도 다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좀 주님께서 사도적인 그 은사를 주셨어요. 한 두 달 전에 2주 만에 아마존에 하나 또 브라질 남쪽에 베르조르존치 그쪽에다가 교회가 두 개가 개척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돼요? 2주 만에.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은사. 어떤 사람 평생에도 교회 개척 하나 할까 말까 해. 근데 제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못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요. 은사. 이해되죠? 어떤 사람 뭐 하나 쉽게 해놓으면 처음에만 좀 공부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은사가 역사하니까 굉장히 잘해요. 똑같이 둘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같이 공부했다고 합시다. 아주 은사적인 예술적인 달란트, 그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한 시간 가르쳤는데 한 사람 한 100시간 하는 거 지금 잘해버리네 이제. 그게 은사가 역사니까 그래. 은사. 그래서요. 은사를 갖다가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은사들 나와요. 은사들을 하나를 키워줘야 돼요. 근데 은사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부산에 그 포도원교회가 있는데요. 김문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뭐 굉장히 커요. 교회가 만 명이면 꽤 크대요. 아시죠? 김문우 목사님이라 아주 우습게 설교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은사가 뭔지 알아요? 선교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계속 복음을 전해요. 오래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성도들이, 특별히 장로들이요, 너무 밖에 외국도 나가고 한국도 나가고 그런다고 좀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장로들 말 듣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자기 은사가 전국을 다니며 그냥 부흥을 일으키고 설교하고 그런 사람인데 딱 못하고 있으니까 죽음 직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말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집회하고요. 금요일 철학 때 본교회 와가지고 집회하고 그 다음 주일날 집회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대전 중문교회라고 장경동 목사님 거기서 한번 설교하면 됐거든요. 사모님하고 대화났는데 사모님도 목회를 잘했어요. 여자로서 목사로서 받아가지고 한 300명 정도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네 남편 밑에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300명 그 목회하는 걸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요. 딱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수석 목사로서 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아요? 전국을 다니면서도 전도하고 성교하고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모님이 딱 맡아가지고 평일날 하고 또 그분이 또 금요일에 철학 때 와서 또 집회하고 주일날 또 인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사 있지요. 자기한테 주신 은사를 알아가지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걸 갖다 줘버리면요 본인은 본인대로 고생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피폐해지고 그럽니다. 은사를 깨달으면요 그 은사를 갖다가 밀어줘야 돼요. 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은사 좀 밀어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내 은사 좀 밀어주세요. 시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도와주셔야 돼요. 은사를 좀 밀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되고 개인도 발달해요.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거 은사에 꼭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에베소 4장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선물, 그 은사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은사의 목적. 에베소 4장 1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 성도를 온전히 해준대, 은사로. 두 번째가 뭐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한대.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준대요. 이게 은사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리고 봉사 일을 해요. 봉사예요. 섬겨요. 잘 섬겨요. 어떤 분은 정말로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섬겨요. 그때 너희가 봉사일 할 때, 섬길 때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하시니까 피곤치 않아요. 어떤 사람 평생 음식을 하고 막 교회 섬긴대도요 괜찮대. 그거 안 하면 더 피곤하대. 교회에서 음식하고 섬겨야지만 자기가 더 편안하고 좋대. 왜? 그 은사예요. 은사. 은사예요. 그 은사가 아닌데 뭘 시키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아니니까 그래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평생에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저는요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요 뭐 다른 때는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하고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이 누가 푹 찌르면 바로 설교가 나와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이게 은사예요. 복음 전파의 은사. 길에서 그냥 바로 설교해요. 선교사는 세 가지 준비하고 항상 하고 다니래. 순교할 준비. 순교할 각오하고 다녀요. 그 다음 이사할 준비. 주님이 움직이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설교할 준비. 세 가지 준비. 은사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일을 하고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데 방해되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주신 은사를 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서로 세우고 하나가 되게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요. 근데 인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은사를 인정해 줘야 돼요. 판단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가 못 돼요. 은사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요 오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야. 화평케 하는 자. 가는 것마다 화평케 하는 자야 돼. 제가 상담으로 여러 사람들 병원 신방, 가정 신방, 여러 신방 해보거든요. 화평케 하지 않는 병들이 있더라고요. 암은요, 암이나 뭐 병은 혼자 고생해요. 근데 우울증 있죠. 정신질환. 와, 망기병이에요, 망기병. 우울증은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다, 방해가 되는 병이에요.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힘듭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리고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가족 가운데 암이 있고 뭐가 있으니 힘들고 힘들죠.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건 본인인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다 같이 고생해. 그 마귀병이 있대. 쫓아야 돼. 쫓아야 돼. 여러분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있죠. 그것까지 쫓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 10년, 15년 가고 20년도 가고 그래요. 근데 우울증은 쫓아야 돼. 내 아는 권사님 우울증 걸렸는데 석양 넘어갈 때 해 넘어갈 때 있죠. 자기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신방 가서 있는데 해가 5시 반 6시쯤 해 석양 질 때 있죠. 멋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분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불안하고요. 남편이 미워지고요. 내가 왜 이러나고 완전 눌리고요. 석양 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대. 그리고 십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거 뭘 깨달은 줄 알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창문이 그 바린다 그래 이거 이걸 예, 꽉 쳐요. 그것도 완전히 하나도 안 들이 살아나고 불 켜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 자기가 전기 청소한대. 청소해가지고 막 움직인대. 깨끗하대. 그런데도 움직인대. 그게 이제 습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라고 자기 혼자만 아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귀병이에요. 쫓아야 돼요. 여러분 쫓으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걸리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막 충만해 있어요. 99가지 좋은 거 못 보고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봐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쫓아야 돼요. 어떤 가정인데 신발을 갔어요. 근데 와 험악해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1년 동안 둘 다 지옥을 경험했대요. 결혼 1년이면 신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신혼 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영국까지 영국. 야,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회계사고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지옥을 경험했대요. 집도 엄청 좋아 신혼인데. 1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대요.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방을 따로 쓰더라고요. 각방을 쓰고. 그래서 벌써 몇 개월 됐대. 방 따로 쓴지. 내가 남편한테 명령했어요. 네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만 해봐라. 그러면 네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 쉬운 건 하겠대. 같이 방을 써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뭐냐고. 1년, 야 그 1년 좀 넘었다. 1년 한 1년 1개월 2개월 돼. 1년 동안 완전히 막 지옥을 겪는데 너무 어려운 부탁이네. 내가 들어라. 이렇게 하니까요. 듣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상담을 하러 갔어요. 세 달 갔어요. 세 달. 참 감사해요. 세 달 동안 이렇게 신발을 가고 했는데요. 가정 얘기도 없었어요. 그 가정에. 근데 하나님 기적으로 치유했어요. 치유해서 회복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막 천국을 누리는데 You still experience of a hell? 그러니까, no, no, we experience of a heaven. 지금도 지옥 그게 뭐냐? 아니다, 천국 경험 말이야, 천국. 천국 희망이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역사하고, 말씀 역사하고, 기도하니까, 이 모든 하나가 되는 방해되는 세력을 다 예수로 주시니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방해 되는 거 있으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물리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손 안 들고 따라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쫓아야 돼요. 이거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소리 했다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성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은사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라야 돼요. Grow up! 자라야 돼요.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기까지 이루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니 사람의 소금시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아직도 어린애 같으면은 희생 절대 안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싸움하려고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싸움하는 게 싫어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아주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막 이상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 13절을 봐보세요. 13절을 보면 아주 막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수준으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넘어서서 I know. 내가 알아요. I believe. 거기서 넘어서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교제하고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안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을 아는 수준까지 가라는 거예요. 믿는 수준에서 아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다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14절 한번 봐보실래요?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이냐면 사람의 괴시의 간사한 유혹이 더 이상, 영어로 보니까 craftiness of people in their deceitful scheming, 속일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 성숙하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세상에 쉽게 속아져요. 성숙하면 속지 않는데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속아. 쉽게 속아요.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영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도큐멘터리인데 영어로 키드나핑, 그러니까 유괴죠. 유괴, 납치. 그것을 애들이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영국 남자가 한 20대 중반쯤으로 잘생긴 남자예요. 그 남자가 이제 제작진들하고 해서 그냥 요 놀이터에 가요. 놀이터에 가니까 영국 아줌마들 이제 애들 이제 놀이터에서 놀게 하는 풀어놓고 자기는 여자들의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노는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프로그램에 인도한 남자가 여자한테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기 보니까 당신 딸 저 맞지요? 우리가 맞대. 당신 딸을 내가 한 10분 안에 이 놀이터에서 빠져나가서 내가 키드나핑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해보겠다니까. 엄마가 모른지 알아요. 내가 항상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상한 남자 보고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조심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 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보라고. 근데 카메라가요. 그 아줌마 얼굴하고 저 얘 이제 다 집중해가 보이지요. 이 남자가 뭘 가지고 있다면 강아지죠. 강아지가 아주 예뻐요.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가요. 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있으니까 꼬마가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강아지에서 딱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강아지 예쁘다 이러고 있네. 그래서 그 이름은 뭐니? 이렇게 이름 이야기하고 이 강아지 이름은 누구야? 그러니까 얘가 또 강아지 이름도 되면서 이렇게 같이 놀아요. 그 한 2분도 안 걸려 이렇게 친하게 돼요. 얘도 만져보고 니 껴안아도 돼. 이렇게 강아지도 껴안보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뭐라 그런다면 이 강아지 말고 다른 강아지 저쪽에 또 많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볼래? 그러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이 강아지 손 그 줄에 있는 걸 잡고 이 남자가 이 아이 꼬마 손을 잡고 가요. 근데 카메라가 이제 그 엄마 이제 얼굴을 보니까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 딸한테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딸이 몇 분 안 돼서 그 이상한 남자 손잡고 그 놀이터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조심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 카메라 얼굴에 엄마 얼굴을 완전 순간 놀라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니까 금방 속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순간 속는 거예요. 아이가 속잖아요. 순간 속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바로 차에다 납치해서 가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요. 남 일이 아니고 어린애 같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애 반대는 장성인이거든요. 장성, 어른. 어른의 특징이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성숙함.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래요? 마귀는 거짓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속여요. 속여. 거짓삽이 마귀는 끝까지 속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특별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마귀는 방해합니다. 속아요. 그래서 마귀 설명을 너무 잘해주겠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렇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에게 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선한 자여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 말이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라. 마귀는요 죽이려 하고요 진리가 없고요 거짓말을 말하고요 마귀는 거짓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거짓사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통해서 예?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진리를 통해서 집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고 그러는데요 마귀는 거짓사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봐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공동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진리로 자유케함을 받고 진리로 이 아름다운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 성숙해지는 거고요. 또 사랑 안에 세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삽니다. 인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삽니다. 나는 우리 옆사람한테 인사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삽니다. 인사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제 어린애 같은 사람에서 나와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매일마다 시험을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해서 건전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옛날에 유혹이 됐던 것들 있죠. 그것이 더 이상 나한테 유혹이 아니에요. 왜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옛날에 그것이 엄청나게 큰 유혹이 되고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지 그랬는데 옛날에 그렇게까지 왜 사람을 살았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자라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고 죄를 지었던 것들이요.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더 큰 이제 유혹과 시험도 올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영적으로 우유만 먹은 사람이 지금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20년, 30년만 자기 부모가 못해, 뭐 신앙이 못해 신앙이래. 근데 가만히 봐도요. 아직도 영적인 우유만 먹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 못 먹어. 그리고 영적 분별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수 믿는지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는 영적인 우유를 조금만 먹다가 그 다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별걸 다 봤어요. 색깔별로 다 봤어요. 흑인, 백인, 황인종이 영국에 있다 보니까요. 색깔별로 인생들을 봐가지고요. 아, 흑인들이 이렇게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백인들이 교만죄들이 많아요. 백인들은 교만한 죄가 많습니다. 흑인들은 좀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죄도 짓고요. 뭐 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믿음으로 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 내한테 우유만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성경 봐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면은 영적 분별을 하고 싶습니까? 이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 와닿아야 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하신 장성하자의 신이 죄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장성한 자다. 연단까지 받아가지고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선악을 분별해. 그런데요. 젖을 먹는 자. 아주 우유 같은 그 영적인 거. 그런 거 먹는 어린아이 사람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갖다가 크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영적으로 우유만 먹는 젖만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먹어야 돼.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 좀 드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 좀 드세요. 아멘. 언제까지 젖만 먹는 그런 신앙 살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속지 않아요. 장성하면 하나가 됩니다. 장성하면 하나가 돼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뭐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시시비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에 대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숙하면은 싸움할 일도 안 싸우게 됩니다. 싸움할 일도 안 싸우게 돼요. 이게 하나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가 안 되려고 막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럴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네가 잡아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붙잡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 은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잘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딱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잘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누가 힘들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하면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누가 힘들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해. 예수님처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형상까지 잘하라. 끌어와. 잘하세요. 끌어와. 얘가요. 5살 됐는데도 생각도 안 잘하고 몸도 안 잘하고 15살 돼도 그러네. 20살 돼도 30살 돼도 그러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나의 만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1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고 하여튼 오래 믿었으면 믿은 만큼 저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또 예수님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된 사람이네. 예수님 아는 사람이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 쫓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투지 않고 은사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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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